안녕하세요.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 경기도 교육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을 위한 대학 입시에 대한 이해 및 준비사항 편을 준비했는데요. 대학 입시, 듣기만 해도 어렵게 느껴지시죠? 대학 입시에 대한 기본사항부터 다양한 입시 전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에는 196개의 4년제 일반대학과 133개의 전문대학, 그 외에 각종 학교라고 불리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필요한 대학 입시 전형은 기본적으로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 추가 모집 전형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반적으로 4년제 일반대학은 9월에 수시 모집을 진행하고 12월에는 정시 모집, 그 다음에 2월에는 추가 모집을 진행합니다.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수시 모집을 진행하고 정시 모집은 12월, 추가 모집은 그 다음에 2월에 진행합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전형별 지원 가능 횟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세 가지 대입 전형은 모두 복수 지원이 가능한데요. 일반 대학의 경우 수시 모집은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정시 모집은 가, 나, 다군별로 한 개 대학씩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추가 모집 전형은 횟수 제한이 없으며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특수 대학이나 전문 대학의 경우에는 수시 및 정시 모집의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두 번째, 모집 시기별 복수 지원이 금지됩니다. 9월 수시 모집 전형에서 최종 합격한 학생은 12월 정시 모집과 2월 추가 모집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정시 모집 전형에 합격한 학생 또한 추가 모집 전형에 지원할 수 없는데요. 예외적으로 정시 모집에서 산업대와 전문대학에 합격한 학생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중 등록이 금지됩니다. 이중 등록이란 두 개 이상의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대학 수시 모집 전형에서 지원한 6개 대학 중 4개 대학에 합격했다면 반드시 한 개 대학에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정시 모집과 추가 모집의 경우에도 이중 등록은 금지되어 있는데요. 이중 등록 금지는 전문대학의 입시에도 적용됩니다. 본격적으로 대학 입시의 주요 전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이 가장 중요한 수시 전형입니다. 전형 방법은 교과 성적을 100% 반영하는 것부터 교과 성적과 더불어 면접이나 서류를 함께 보는 방법까지 다양한데요. 각 대학별로 성적 반영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전형이 유리할지 대학의 전형 요강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교 생활기록부를 토대로 학생을 평가하고 필요에 따라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역량을 확인하는 수시 전형입니다. 학교 생활기록부를 통해 평가하는 항목은 학업 역량, 발전 가능성, 진로 역량, 사회성,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경험의 다양성 등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평소의 진로 목표에 맞는 충실한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세 번째, 논술 전형. 논술 전형은 논술고사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수시 전형입니다. 다른 전형에 비해 모집 인원이 적고 경쟁률이 높아 합격률이 낮은 게 특징인데요. 논술 전형을 시행하는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최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논술 전형에 도전하고 싶은 학생들은 수능 점수 관리에도 끝까지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네 번째, 정시 모집 전형. 대부분의 정시 모집 전형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성적을 100% 적용합니다. 대학별로 100분위, 표준 점수, 변환 표준 점수 등 성적 반영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 대학의 수능 성적 산출 방법에 맞게 점수를 산출한 뒤 나에게 유리한 대학에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대학에 따라 일부 과목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매년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치러지는데요. 시험은 1교시 국어부터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탐구, 5교시 제2 외국어 한문 순서로 진행됩니다. 과목별로 시험 시간과 문항수, 배점의 차이가 있으며 한국의 고등학교에서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벌써부터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님과 학생 모두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외국인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전형은 대학마다 모집 시기에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7월과 8월에 모집을 시작하여 9월경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는데요. 최종 합격을 한 경우 3월에 대학에 입학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전형은 국적 요건과 학력 요건, 어학 요건이 다소 까다로운데요.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 전형은 어학 능력이 중요한데요. 반드시 한국어 능력 시험 3급 이상의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외국인 전형에서 면접을 실시하기도 하는데요. 면접고사의 경우 주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학업 능력을 평가합니다. 외국인 전형의 제출 서류는 대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필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학 원서,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외국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지원자 및 부모의 외국 국적 증명서, 재정 능력 입증 서류. 대학 입시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각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해당 대학의 입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한 대입 정보 포털 어디가에 접속하시면 오늘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내용과 더불어 궁금한 점에 대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어디가 사이트 회원 가입 후 본인의 성적을 입력하면 성적에 맞는 다양한 입시 정보 또한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문대학 입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전문대학 포털 프로칼리지에 접속해보세요. 전문대학 입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대학 입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고등학교를 영어로 하이스쿨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보내는 고등학교 생활이 앞으로 여러분이 더 높은 꿈을 꾸고 더 큰 사람이 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